오늘 상장하는 기업인데요. Y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. 이 Y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은요, 항체 의약품과 후보물질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. 매출액 같은 경우는 41억 5천만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. 지난해의 매출액이고요. 순손실은 188억 원을 기록한 기업인데요. 1조 4천억 원대의 청약 증거금을 모았습니다. 이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최하단인 9천 원대로 확정이 됐습니다. 앞으로 Y바이오로직스는 우수한 항체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 오늘 시작에서 Y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. 최근 이 기업을 빼놓고는 시장을 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LS 계열사들이 최근 우리 시장에서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요. LS 머트리얼즈 IPO 공모가 어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일반 청약 경쟁률은 1165대 1을 기록을 했고요. 증거금은 12조 원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.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신산업 종합 수혜주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특히나 LS 계열 사들이 최근에 이 신산업에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LS 머트리얼즈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희망밴드의 최상단을 초과한 6천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. LS 머트리얼즈는 12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.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고 가시죠. 영화 업계의 구조조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. 다만 최근 들어서 영화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고요. 이에 따라서 재무구조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. 한 기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롯데 컬처웍스입니다.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. 3년차 이상을 직원으로 대상으로 해서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고 하는데요. 2020년, 2021년에 이어서 세 번째라고 합니다. 회사 측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차원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. 영화 관련주들 앞으로 이 재무 상황이 계속해서 나아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.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고 가시죠. 네, 광동제약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내놓은 뉴스입니다. 건계식 업체인 BL 헬스케어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. 예, 광동제약은 BL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인 BL 팜텍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들려왔습니다. BL 헬스케어의 지분 58.74%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올해 안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계약 체결 규모는요, 300억 원대이고요. 앞으로 기존 사업 과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흐름과 앞으로의 시장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